오늘 처음으로 떠이 부모님과 마틴과에서 같이 이제 여행 갑니다. 연휴거든요. 그래서 좀 특별한 곳. 원래 파타야나 이제 가까운 데 좀 가려다가 마틴이 요즘에 제 영상을 보고 또 싼냐 보고 싶다, 싼냐가 너무 이쁘다 뭐 그러면서 여기 놀러 가고 싶대요. 그래서 뿌람부리 가기로 했습니다. 뿌람부리. 아무튼 여기서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지금 떠이 부모님 픽업을 하고 같이 1박 2일로 처음 가는 거라서. 근데 제가 영상을 찍음에 있어서 떠이 부모님이 같이 또 나오시잖아요, 한 번씩. 그러면 그게 아무래도 저에게는 굉장히 편한 분은 아니잖아요, 영상을 찍기에. 그래서 영상은 또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한번. 받았어? 네. 또 오랜만에 또 싼냐 집에 가고. 싼냐 집에 take shots at the enemy. I'm gonna make it to the top, leave a legacy. If I got something to say, you better let me speak. Turn it up a new degree, bitch, you ain't seen anything. Yesterday, the music was heavy. They have one car, bring the gun and try to shoot someone on the road. 총기 약간 허용까지는 아닌데 약간 허가가 필요하더라고요. 불법적으로 많이 소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무서워요, 무서워. 괜히 그 길에서 막 싸우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마틴 타마이 마이논. 사냐를 만날 생각에 밤잠을 설친 마틴. 빨리 나와, 강강 힐러. 마틴 너 원빈이 앞에 배터 피선냐 하면서 해라. 오늘도 역시 쉽지 않을 예정이다. 몰래 장난감을 사서 욕 한 바가지 듣고 눈물을 흘리는 마틴. 저 촬영한 개가 내 모습 같아 안쓰럽기만 하다. 오이. 마틴. 아, 마틴 때문에 지금 그 혹시 난청이 들리는 것 같은데. 송보라보라 해가지고. 어? 왜 이렇게 에너지가 넘쳐? 마틴 어디? 마틴 어디? 오케이, 공주 뱅크.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밥상머리 앞에서 남사스러운 춤을 추는 마틴. 손빵 같은 거 써. 올려가지고. 앞치마까지 벗어던지시며 몸매를 과시하는 사냥 어머니. 얼마 전 필러를 맞으셨다고 자랑하셨다. 일단은 저희 둘이서 여행 온 게 아니라가지고 또 부모님 또 처음 오신 거라서 일단 우리가 뭐 가고 싶은 거,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이런 것보다는 또 거의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 또 가고 싶은 거 뭐 그런 데를 좀 돌아다녀 봐야겠네. 거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온대고 있더니 페스티벌 한다고 자기 시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처음이야.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냥을 직접 잡으러 가기로 했다. 빨리 산디아를 만나가지고 마틴이 소개시켜줘야 되는데 마틴이 그렇게 보고 싶다고. 아유. 산디아 없어? Maybe another group? No, only this one. 산야. 오케이 산야 갑자기 왜 어색해하는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 6개월 전 된 것 같아 만날 때. 얘가 조금 성숙하기도 하고 낯을 좀 많이 가리네요 이제. Are you Tao like her? 좀 다가네요. 일단 의미 없는 무지성 대화를 이어간다. Me Ben. Me Ben. Ben me. 능송. 안 되노.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긴긴. 아, 물이 따뜻하니까 따뜻해. 시간이 갈수록 더 어색해지는 아빠와 딸. 꼬맹이가 무슨 고민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아이고 얼굴이 많이 어두워졌죠. 저 멀리서 뜬금없이 달려오는 마틴. 뭔가 굉장히 쑥스러워 보인다. 마틴, 쿵키또아 피산냐 수아이 마이카?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나타내듯 원을 그리며 구라를 치는 마틴. 조개 껍데기로 관심을 끌어본다. 끊임없이 구애하는 마틴. 결국 사냐는 나뭇가지를 선물로 받았다. 뭐 하는 거지? 아니 산냐 이제 추루? 아니 남자친구라고 이거 보여줬는데 여자래요 여자 톰보이. 아니 어떻게 이거 is it normal? So it normal? Not normal, but because she young, right? But they found in the game. Never see each other before just video call. 남의 인생에 투마치 오지랖 부리는 아저씨. 산야는 답답한 꼰대를 피해 자리를 옮겨버렸다. 산야가 지금 이 친구 만나고 조금 남자들을 조금 등한시해요. 남자들하고 거리를 좀 두네. 행복하자. 이제 남자 여자의 그런 차이를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before she always come to me.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를 하고 앉아 있다. 사바디카. 너희가 전날 왜 울었는지 더듬거리며 구차한 해명을 하는 아저씨. 마이디. 너희 부모님께서 원래 그 여기 말고 다른 데 여행 오려고 하셨거든요. 너희가 그냥 여기로 딱 정해가지고 막 싸우니까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상관없는데 너희 부모님이 조금 심심해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너희가 어저께 2시간 울었으면 2시간 그러니까 원래 가려고 하던 거 놔둘 걸 괜히 여기 데려왔다고. 아무래도 여기 정말 별로 할 게 없거든요. 물론 뭐 다른 데 가도 뭐 특별히 할 거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정말 여기는 할 거 없어요.
그리고 여기 또 오랜만에 왔더니 저 꼬맹이가 저를 피하는 게 확 느껴지네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냥 막 피하네 피해. 그래서 지금 좀 마음이 소홀합니다. 기러기 생활하시는 분들의 약간 그런 마음이랄까? 아, 몇 개월 만에 집에 딱 돌아갔는데 이제 아들, 딸이 딱 멀리 딱 대할 때 아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원래 이런 거를 좀 예상했었는데 조금 애들이 그게 좀 빨리 오네요. 한 저는 한 10살, 12살? 이 정도 생각했었는데 아... 아니 우리나라 나이 10살이니까 산야 수수 산야 바이바이 산야 바이바이 산야 I gotta miss you 바이바이 오빠 sad You not play with me So sad Okay, 지금